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이제 올리브영 세일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. 제가 지난주에는 공짜로 퍼져도 나는 못 쓰겠다 싶었던 비추천템들 정리를 해드렸고, 오늘은 신상은 아니지만 내 돈으로 재구매했던 아이템들, 그 중에 뭔가 좀 영상 주제가 안 맞아서 소개를 잘 못해드렸던 아이템들 한 다섯 가지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. 스킨케어도 있고 메이크업도 있는데 어떤 거부터 볼까요? 메이크업? 메이크업 제품 추천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, 그럼 메이크업 제품을 뒤에서 하고 스킨케어 먼저 갈게요. 일단 첫 번째 추천템은 요거 아크로패스 트러블 큐어 패치. 진짜 어렸을 때 엄마가 30대 되면 여드름 안 날 거다, 핸드 거다 싹 다 거짓말. 지금 컨실러 엄청 발랐거든요. 요즘 또 뒤집어져가지고 사서 쓰고 있는 여드름 패치가 지금 이만큼이거든요. 진짜 온갖 종류의 브랜드 거 다 사서 써보는데 대부분의 트러블 패치가 좀 뭔가 짜고 나서 진물을 빨아먹거나 아니면 좀 자극받은 거를 좀 진정시켜주는 느낌이지, 진행 중인 트러블을 잠재우는 느낌은 사실 저는 많이 못 받아서 차라리 그냥 피부과 가서 염증 주사를 맞는 게 빠르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뭐 연고를 바르거나 요 정도의 관리를 해줬는데 얘는 진짜 가라앉혀줘요. 원래 사면 얘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있어요. 얘는 살리실산이 들어있어서 겉에 일단 각질을 녹여준다. 그래서 이걸로 일단 닦아주고 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런 트러블 스팟들 요런 거 바르면 패치가 잘 안 붙고, 이것도 전에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런 거 있죠, 완전 워터리한 요런 스팟들, 이거 살짝 발라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패치를 붙이는 건데, 이게 화면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되게 미세한 침이 달려있어요. 이제 그게 트러블을 잠재우는 성분들을 이제 고체로 굳힌 건데, 꽉 누르잖아요. 그러면 약간 그 우두둑 피부에 박히는 그 느낌이 나면서 얘가 쑥 들어갑니다. 단점이 없진 않죠. 얘가 아파요. 이게 상품 Q&A에는 아프지 않고 시원하다라고 돼 있는데, 약간 부위에 따라서 좀 세게 올라온 데는 이거 꾹 누르면 눈물이 찔끔 납니다. 그리고 가끔 좀 세게 뚫렸는지 피가 날 때가 있어.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, 이거 뜯으면 패치가 두 개 들어있거든요. 하나 쓰고 하나를 그냥 냅두면 그 침이 화장품 성분이라 그랬잖아요. 뭔가 증발했는지 다음날 보면 침이 없어져 있어. 약간 좀 돈이 증발된 느낌? 출국할 일 있으신 분들은, 이게 롯데면세점에 단독 입점이 되어 있거든요. 롯데면세점에서 저거 타임세일 할 때 사면 진짜 싸다. 저도 이번에 50개인가 100개인가 샀어요. 두 번째 추천템은 듀이트리의 짜잔 픽앤퀵 뽑아쓰는 마스크. 뭔가 이제 우리 알루아들은 그 듀이트리의 디귿자만 들어도 당연히 제가 한 200번 추천한 에이스 컨트롤 EX 딥마스크 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. 근데 제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? 평소에 잘 추천 못했던 거 추천한다. 아침에 다들 마스크팩 하기 귀찮으니까 뭐 해요? 뭐 스킨솜 적셔서 붙여놓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패드를 붙이거나 하는데, 일단 애들이 동그랗기 때문에 전체 영역을 커버하기 어려워. 그렇다고 또 전체를 다 덮으려고 하면 여기 세 장 하면 막 9장 10장씩 쓴단 말이야. 물론 뭐 이제 얼굴 작으신 분들 뭐 한 장씩으로 되긴 하겠지. 근데 일단 그렇게 여러 장 쓰면 돈이 많이 들어요. 생각보다 전혀 싸지 않아. 근데 얘는 딱 좋은 게 완전 스킨팩 하기 좋게 이렇게 한 장씩 꺼내 쓰는 건데 밀착감 엄청 좋은 그런 시트죠. 그리고 얘가 가장 좋은 포인트는 이거야. 여기 절개선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. 나는 볼은 이걸로 하고 여기 위에는 이거 한 칸 뜯어서 이거, 아니면 애매하게 남은 사이드 부분 이런 거에도 이렇게 얇은 거 붙인 게 딱 좋아요. 이건 3분 정도 붙이고 있다가 떼가지고 닦아내면 위에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어요. 그렇다고 막 수분감이 막 너무 과해서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. 올리브영 사이트에 요거 한 통 가격에 원 플러스 원에서 정확히 두 통을 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진짜 거의 자주 품절돼 있어. 그래서 원 플러스 구성이 셀 기간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사고, 없다 하더라도 이 단품을 꼭 한번 사보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추천템, 코스아레스 더 레티놀 0.1 크림 더 6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. 네, 일단 얘는 제가 작년에 올렸던 레티놀 인기템들 사람아라 영상에서 아이오페랑 요 코스아레스랑 두 가지를 추천을 했었는데, 사실 가격을 생각하면 코스아레스를 따라올 자가 없다. 지금 이렇게 두 통째 쓰고 지금 세 통째, 이거 원래 꾹꾹 이렇게 돌려서 접어가지고 썼다가 지금 보여주려고 열심히 폈어. 레티놀이 뭐 주름, 미백, 탄력, 모공, 트러블, 뭐 피부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케어를 해주는 약간 좀 마법가도 같은 성분인 걸 다들 알죠. 그래서 요즘 진짜 많은 분들이 레티놀을 쓰려고 하고 많은 브랜드에서 레티놀 제품을 내고 있는데, 얘가 순수 레티놀인지 레티놀 유도체를 넣은 건지 이거를 구분을 생각보다 안 하고 그냥 사더라고. 근데 얘는 레티놀 유도체가 아니라 순수 레티놀 0.1이고 뭐 인체 적용 시험 결과도 좋고 올리브영 후기 찾아보면 진짜 좋아요. 아, 이거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거 용량이 적은 게 절대 아니다. 이게 다른 크림들에 진짜 콩알만큼씩 섞어서 바르는 거거든요. 다른 크림처럼 왕창 바르면 피부 싹 다 벗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, 사실 이거를 오늘 추천하기에는 아 뭐야 저거 20 꿀템 아니잖아 하실 수가 있는데,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거보다 요거다. 요거를 위한 빌드업이었다. 요 제품이 코스아렉스에서 이제 광고를 주셨어요. 근데 보통 이제 테스트를 3개월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, 이거는 그냥 주시자마자 저 테스트 필요 없다. 왜냐면
이미 집에서 쓰고 있던 제품이라서 이만큼밖에 안 남았고 심지어 하도 열고 닫았고 했던 이거 지금 뚜껑이 없어졌어. 집에서 어딘가에 사라졌어. 저도 이거 출시된지 모르다가 밈스코랑 담스 누나가 너무 추천해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왜 출시하자마자 올리브영 1등을 한지 딱 알겠더라고요. 얘가 이름은 세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세안하고 나서 첫 단계에 스킨 대신 바르는 완전 고기능성 부스터 제품이라 이 다음에 바르는 뭐 에센스, 크림 요런 것들의 효과를 끌어올려준다고 보면 돼요. 이것도 설명충으로서 펩타이드에 대한 엄청난 또 길고 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항상 이제 그렇게 말하면 욕먹어서 요즘 안 하는 거 알죠? 그냥 간단히만 말하면 피부에 좀 잠자고 있었던, 좀 쉬고 있던 피부의 여섯 가지 기능들을 미리 좀 이제 흔들어 깨운다. 이렇게 깨워놓고 그 다음에 뭐 트러블 제품을 바르던 뭐 색소 케어 제품을 바르던 그 기능성 제품들의 효과를 조금 더 빠르게 볼 수가 있다. 맞아, 우리 또 이제 고관여자 알바들은 이 펩타이드를 좀 안티에이징 제품에서만 많이 봤을 거예요. 그래서 펩타이드 하면 뭔가 좀 고영양의 좀 무거운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얘는 진짜 가볍고 산뜻해요. 그래서 흡수도 엄청나게 빠르다. 뭔가 또 가볍다고 하면 좀 휘리릭 날아가는 물토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들보다는 보습력이 있어서 뭔가 그 수분감을 좀 적당히 좀 세팅해주는 느낌. 그래서 저는 주로 밤에 세안하고 나와서 일단 이거 먼저 바르고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그날그날 뭐 다른 에센스 이런 거 쭉 바른 다음에 수분 크림에다가 이거 콩알만큼 섞어서 발라요. 그리고 이제 레티놀에 좀 단련이 되신 분들은 좀 뭔가 유독 거뭇한 자국이나 잔주름 좀 신경 쓰이는 데 있죠. 그런데 얇게 한 번 더 레이어들 톡톡톡 올려주면 더 좋다. 근데 오늘 진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건 뭐다? 요거 첫 단계에 이거 하나만 바꿔보셔도 좀 뭔가 다른 게 느껴지실 거고 이게 이제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이거 24% 할인한다고 하거든요. 이게 용량이 150이에요 웬만한 스킨처럼 펑펑 써도 빨리 안 닳아서 좋아요. 그리고 짝꿍템으로 같이 쓰면 좋은 요거 레티놀 크림 얘도 30% 세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같이 장바구니에 담아보길 바랍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다들 궁금하셨을 또 오랜만에 추천하는 메이크업 제품들 추천템 정샘물 에센셜 물 마이크로 피팅 미스트. 아니 우리 집에서만 쓰면 뚜껑이 다 사라져. 얘도 원래 뚜껑이 있는 제품이거든요. 얘는 메이크업을 완전 쫀쫀하게 피부에 붙여주는 미스트예요. 원래 정샘물에서 유명한 게 뭐예요? 쿠션 그리고 이제 또 물크림. 이제 그 물크림이 하도 유명해져서 그 물크림을 좀 변형시킨 다른 서브 아이템들이 하도 많이 나왔는데 그들 전부 다 뭔가 너무 제가 쓰기에는 좀 무겁고 너무 막 번쩍번쩍거리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사실 얘도 사볼 생각을 안 하다가 작년쯤부터 제가 구독하는 여자 유튜버분들 사이에서 슬슬 간증이 여기서 보이고 저기서 보이고 한번 살까 싶은 거예요. 근데 또 살려고 할 때마다 올리브영에서 계속 품절인 거야. 그러던 중에 정샘물 원장님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입고 소식도 들려와가지고 냉큼 사봤다.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. 이거 처음에 사자마자 오씨 뭐가 왜 좋다는 거지? 아무 뭐 느낌도 없는데 차라리 이거 원래 쓰던 어반디케이 픽서가 훨씬 좋지 않나 상품평을 좀 읽어봤어. 그랬더니 사용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. 선크림까지 끝내고 나서 쿠션이나 파데 바르기 전에 한 두세 번 정도 살짝 넓게 먹이고 퍼프에도 살짝 뿌려서 적신 다음에 이걸로 메이크업을 해줘.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거 한번 더 뿌리잖아요. 그러면 진짜 피부에 쫙 붙어요. 약간 이게 어반디케이 픽서는 뭔가 좀 각질이나 파우더를 많이 해서 건조해서 떠보일 때 걔들을 다시 좀 피부에 눌러서 안착시켜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뭔가 그 메이크업 자체를 쫀쫀하게 피부에 찰싹 달라붙게 해주는 그런 느낌? 드라마틱하게 막 눈에 띄게 달라진다 이런 건 아닌데 확실히 무너질 때도 훨씬 깨끗하게 무너지거나 좀 덜 무너지는 느낌이 있고 뭐 되게 매트한 쿠션 이런 거 써도 속이 건조하다 이런 느낌을 좀 덜 받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일단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? 분사력이 진짜 거의 안개 분사를 뛰어넘어서 거의 뭔가 가습기 분사 같은 느낌이라 보면 이 정도예요. 그래서 눈 감고 픽서 뿌리잖아요? 뭔가 안 뿌린 느낌이야. 이거 뿌려진 거 맞나 하고 좀 많이 뿌리면 너무 심하게 반짝거려서 그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. 그리고 좀 과하게 뿌리면 살짝 좀 끈적이는 느낌이 올라오는? 그리고 또 추천하는 아이템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. 진짜 우리 같은 지성 피부들은 온갖가지 파우더를 찾아서 헤매잖아요. 그래도 그 중에 그나마 제 화장대에서 살아남은 파우더라고 한다면 메이크업 포에버랑 라네즈랑 이거 스틸라. 근데 일단 요 메포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뭉치지는 않는데 약간 유지력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고 이 스틸라는 뭔가 좀 모공을 가려주는 블러링이 좀 약한 느낌. 그리고 이 라네즈는 모공 블러링은 좀 잘 되는데 잘못하면 되게 두껍게 올라가요. 이 세 가지의 단점들을 없앤 게 이거다. 일단 입자가 굉장히 얇고 모공 블러링도 꽤 잘 해주는 편인데 아까 쟤들은 색상이 다 흰색이었잖아요. 근데 얘는 보면
이게 스킨톤이에요. 지금 좀 조명 때문에 밝게 날아가서 보일 텐데 얘가 1호, 2호, 3호 밝기별로 호수가 스킨톤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약간의 톤 보정이 되는 느낌도 같이 있다. 라네즈보다 얘가 털 길이가 훨씬 짧고 뽀용뽀용한 그런 느낌이라 파우더 양을 애초에 좀 적게 먹어요. 그래서 뭉칠 일이 확실히 좀 덜하고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빈 다음에 쓰면 진짜 안 뭉친다. 이렇게 눌러주면 바로 여기 보여요? 피지가 바로 잡히면서 이렇게 뽀송뽀송해진다. 물론 퍼프로 계속해서 중첩하면 뭉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거, 얘가 가격이 쌉니다. 면세점에서 타임세일할 때 사니까 하나에 뭐 6,000원대였나 8,000원대였나 그랬어요. 그래서 여러 개 사기에도 부담이 없더라고. 근데 요즘 약간 그 인디 브랜드들 사이에 유행이 올리브영에 또 입점 안 하는 게 또 유행인가 봐요. 근데 입소문 나고 있는 그런 꿀템들 중에 은근히 올리브영에 없는 것들이 꽤 있어. 저도 이번에 추천하려고 막 검색해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따로 모아서 소개할게요.